오늘 교회에 다녀왔다 찬양을 아주 큰 목소리로 부를 수 있어서 기뻤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 행복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다음 주에는 장애인 주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거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 사남부 친구들 모두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기도해야겠다. 주안의 우린 하나. 4월 14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이 회심 집회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를 주제로 영화부에서 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총 6개의 부서에서 진행됐습니다. 40일 동안 이어진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품고 시작된 이번 어린이 회심 집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각 부서를 방문해 격려와 믿음의 당부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삭개오 이야기를 담은 연극 그리고 반별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돼 아이들이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총 9명의 설교자가 십자가 복음을 담은 말씀을 전했고 아이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같은 시간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었던 어린이 회심 집회.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길 소망해봅니다. 지난 31일 청년부 회심 집회가 돌아오는 백성 바꾸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본관 3층에서 박철웅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 호세아의 사건을 통해 기다리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를 통해 경험하였고 이어 개인과 열린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7년에 교회 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의 개인과 가정의 상담을 돕기 위해 출범한 상담위원회는 매주 사례 모임과 스터디를 통해 상담 사례를 관리하고 상담 역량을 강화했는데요. 이제 이 섬김을 좀 더 확장하여 지역사회의 치유와 회복의 현장으로 쓰임받고자 교회 옆 평촌 디지털 엠파이어 빌딩 914호에 열린 심리 상담 연구소를 개소하고 개인과 부부, 가족, 공동체를 대상으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치료와 자녀 양육, 학교 부적응, 진로와 결혼, 그리고 공황장애, 강박 등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 등을 상담하는 것과 더불어 심리 검사를 진행합니다. 열린 상담소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열린신문 4호로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청년부 섬김 조직과 고난주간 주 바라봄 기도의 취재, 기도 세미나 후기 등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4월 추천 도서는 유상섭 저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새가족 환영 축제가 오늘 오후 2시 별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4월 14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날 주일 12시 예배 시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사랑부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일 예배 전 본관 1, 3층 로비에서 사랑부 기도카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태아부 세미나가 4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별관 2층 교육실 4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열린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소망하는 예비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아울리치가 6월 1일 토요일부터 4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4월 28일까지 각 교구에 준비된 약정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동서울로의 고시가 4월 8일 월요일 열린교회 본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교회 청소는 청년부 1국이며 4월 13일 토요일 교회 청결 봉사와 4월 14일 주일 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는 작년 4교구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자녀 출산의 기쁨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이교구 강은석 이신의 성도의 가정에 사랑하는 강하율 아기를 주셨습니다. 하율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나누는 귀한 인생이 되길 기도 바랍니다. 작년 3교구 장재훈 성도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5교구 이시은 성도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6교구 신지혜 집사의 시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6교구 최양락 집사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상 열린 뉴스였습니다.